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제가 모자 추천편을 기획했습니다. 짜잔! 모자 추천해달라고 오랫동안 요청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모자라는 게 얼굴 크기뿐만 아니라 두상, 얼굴형 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 감히 추천하옵니까? 그래서 미루고 미뤘던 컨텐츠긴 하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얼굴형별 뭐 추천 모자 느낌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얼굴형 두상 뭐 이런 거를 과소, 과대평가할 수 있잖아. 나는 내 얼굴이 긴 걸 알아. 하지만 내 광대가 생각보다 더 이제 돌출... 경락쌤,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모자는 사실 직접 써보는 게 베스트기는 하지만 오늘은 디자인적으로 예쁜 모자들을 좀 선별해왔어요. 캐주얼 무드가 강세인 요즘 여름 시즌 모자 하나 정도는 액세서리 조미료템이야. 그리고 요즘 날씨 보니까 써야겠더라. 정수리 익는다. 자, 그럼 예쁜 제품들 많으니까 어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는 Hello Sunrise 브랜드의 모자인데요. 이 모자 하나쯤 꼭 갖고 싶었어요. 요 태양이랑 Hello Sunrise 레터링 들어간 요 자수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거기에 여기 머리 뒤쪽으로도 자수가 들어가는데 내 뒷동수까지 신경 써주는 거 너무 좋잖아. 아, 또 모자는 써봐야 되잖아. 김해컷을 해가지고 이게 더듬이가 너무 귀찮아요, 여러분. 요 모자는 좀 대중적이고 기본적인 사이즈감의 모자인데 폴로 계열 캡 아시죠? 그 캡들이 살짝 이마가 드러나게 써주셔야 예쁜데 얘도 살짝 그런 편이더라고요. 요래. 이런 느낌으로.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푹 쓰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들려서 쓰는 게 예쁘다. Surfing USA. 그 노래 아시나? 요게 신상 세 가지 컬러웨이가 나왔는데 저는 바로 요 오션 블루요. 살짝 워싱된 느낌이 빈티지하면서 요거 딱 여행 갈 때 해변가 요런 거 갈 때 너무 딱이겠잖아. 개인적으로 요건 캐주얼 룩, 편한 팬츠에 티셔츠 입고 요거 모자 탁 쓰고 여행 갈 때 지각 룩으로 당첨. 지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Stalkers. 자, 다음은 썬러브라는 브랜드의 캡이에요. 요것 또한 꽤나 오랫동안 제 장바구니 위시리스트에 있던 제품인데 뭔가 귀엽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년미가 넘칠 것 같은 캡 아닌가요? 요게 큼직한 알파벳이 프린팅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모자 전체를 이렇게 삥 둘러요. 이게 너무 뽀짝한 거야. 둘레감이나 깊이는 적당한데 챙이 좀 넓은 편이고 좀 살짝 플랫하게 나와가지고 광대가 있는 사람한테도 괜찮더라고요. 또 내가 귀엽게 써줄게. 귀엽죠? 그래서 요 모자는 딱 떠오른 게 반바지 룩, 뭐 체크셔츠 같은 거에다가 이제 소년미 넘치게 시티보이 스타일링이랑 매칭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1011 갤러리 제품이에요. 요 브랜드는 비니도 부착하더니 모자도 부착하구나? 요건 보자마자 컬러감들 전부 마음에 들었고 자수가 귀여워서 데려왔는데 요 특유의 약간 삐뚤빼뚤 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제가 한번 써봐야죠. 모자 넓이나 깊이 적당하고요. 챙도 좀 적당히 긴 편이고 챙이 넓어서 좀 얼굴이 둥근형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컬러에 좀 무난한 건 그린이겠지만 저는 보자마자 요 쨍한 블루 유니크하니 난 내 거다. 요런 볼캡은 캐주얼한 데님 착장에 얹으면 되게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밀로의 볼캡인데요. 밀로 모자 유명하죠? 엄청 깊고 크고 대두 모자. 얘도 그런 핏이에요. 제가 얼굴이 긴 편인데 이렇게 길어요. 여기는 짧아. 그래서 얘를 깊이 눌러 쓰잖아? 그래서 얘는 쌩얼 모자로 괜찮겠다. 나 좀 안 신어도 되겠다. 뭔가 심플한데 알차게 들어간 레터링 자수가 굉장히 예뻤는데 두 가지 컬러웨이 중 저는 사실 요 그레이의 오렌지 조합이 너무 예뻐서 요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 모자는 살짝 캐주얼 힙하게 스타일링해도 예쁠 것 같아서 프린팅 티셔츠에 매칭해주면 딱이겠다. Stalkers. 자, 다음은 아캄 브랜드 모자예요. 로고 심플 자수는 심플하지만 워싱이 다 했다. 워싱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주는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내 코디를 모자 하나로 힙하게 바꿔줄. 얘도 넓이나 깊이가 상당해서 제가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챙이 좀 긴 편이라 요거 쌩얼용으로 괜찮겠네요. 그리고 음영도 질 것 같아서 내 하관 쉐이딩? 얘가 대신 해주겠다.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왔는데 데님은 좀 시원한 느낌으로 요건 힙하게 매칭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예쁜 것 같아요. 저라면 뭔가 상의도 살짝 물 빠진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뭐 데님 입어도 되는데 물 빠진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힙하게 연출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바우프 모자입니다. 카모가 되게 힙한 아이템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지나 상의가 좀 힘들다면 모자 정도는 괜찮잖니? 그래픽 자수는 뭔가 오락실 게임 폰트 그런 느낌마저 되게 좋은데? 나일론이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수영장에 데려갈 모자? 얘도 둘레가 굉장히 넉넉하고 굉장히 깊어서 얼굴 소멸 가능. 오, 안 보여.
얘가 제일 깊은 것 같아요. 카모 아닌 아더 컬러도 있는데 저는 이왕 얘 살 거면 카모로 가주세요. 요즘 약간 MG 느낌으로다가 막 유니폼 블로커 스타일로다가 거기다 이렇게 카모 쫙. 나도 MG 세대다. 스토커즈. 다음은 아트 오브 필드 캡이에요. 고프코어 감성 한번 써보고 싶었어. 고리 형태 버클에 메쉬 배색 디테일. 그리고 5 패널 캡으로 얘 깊이감 되게 적당했고 넓고 적당히 플랫한 느낌의 캡이라가지고 오, 저 이거 잘 안 어울리는데 얘는 괜찮더라고요. 이거 팀원들도 다 써봤는데 은근 두상 안 타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왔는데 무난하게 활용도 좋게 블랙 추천드릴게요. 너무 빡센 고프코어 룩이 힘들다 하신다면 좀 소프트한 고프코어 룩에다가 이거 얹으면 코디 끝. 스토커즈. 자, 마지막은 Worthwhile Movement의 캡이에요. 이미 모자로 유명한 브랜드. 좀 더 활동적이고 등산 캠핑 그런 느낌 싹 낼 수 있는 모자. 큼직함 안감 메쉬에 사이즈 조절을 스트링 스토퍼로 하는데 이게 편하더라고요. 특유의 그 자유분방한 나일론이어가지고 딱 쓰면은 딱 내 머리 형태대로 딱. 깊이감은 어느 정도 있어주면서 챙이 이렇게 플랫한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사진 찍으면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 좋게 나오더라고. 어때요? 저 힙해요? 요 플랫한 챙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 무드 즐기시는 분들은 요거 때문에 사는 거니까요. 뭐지?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저는 시원한 느낌의 요 오묘한 컬러감이 좋아서 요 민트 컬러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론 반바지 같은 거에다가 쪼리 끌고 요거 하나 딱 써주면 캠핑 가야지. 놀러 가고 싶다. 감성. 스토커즈.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타일, 제 기준 예쁜 모자 추천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여름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모자 하나쯤은 있는 거 추천드릴게요.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여러분, 정수리 노화도 온다고. 오늘 보여드린 모자 제품들 이벤트 나가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와, 열라! 와, 열라!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멋붐 챙길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